네, 저희는 오늘도 여러분들의 전화와 문자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화번호는 02000-4919번, 그리고 문자는 샵 2034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릴 해결사 두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조범수 팀장, 그리고 예병군 대표 모셔봤습니다. 두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두 분과 함께 오늘 또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원전입니다. 일단 그동안 너무나 잠잠했던 원전주가 오늘 또 반가운 상승을 보여줬어요. 뭐 일단 국내 기업의 SMR 수주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라는 이슈인데, 과연 시장의 관심이 지속이 되고 원전주들이 오늘의 상승을 좀 장기적으로, 뭐 단기적으로라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원전주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섹터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신가요? 근데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마음은 가는데 손은 안 가는 그런 종목 중에 또 맞아요. 하나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물론 원전주 관련해서도 이제 많은 이슈들을 알고 계시다시피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와의 또 소송전이 아직도 끝나지는 않은 흐름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전주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지만 명확하게 분리를 하셔야 되는 게, 이번에 SMR 수주권 관련한 부분도 정확하게 대형 원전이 아니라 SMR입니다. 소형 원전. 이전에 윤 대통령님께서도 미국에 방문하셔가지고 원전 관련된 협의를 이어갈 때도 SMR 관련해서는 민관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아주 활발한 협의가 이루어졌었지만, 대형 원전 쪽으로는 또 해당 이슈가 없었다 보니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SMR 관련주로만 좀 분류를 해가지고 시장 내에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좋은 섹터기도 합니다. 정부 정책 수혜주로 받기도 하면서도 현재 구간 내에서 정부 이제 이후에 이제 건설 인프라 내지는 에너지 인프라 측에서 계속해서 다시 한번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원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예전처럼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쪽으로 시장에 오히려 집중하기보다는 대체 에너지가 보다는 이제 이전에 다시 원전으로 또 돌아가려는 흐름을 많이 보여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전주, SMR 관련주는 좀 계속해서 주목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SMR 관련주 쪽으로 집중을 하고, 대형 원전 쪽으로 수주 같은 경우에는 웨스팅하우스 소식이 이제 완료가 되었다, 소송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때 접근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아직 우상향하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국내에서 제조업 원전과 관련된 제조업 같은 경우에도 아직 회복 기간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소송권도 해결이 돼야 되는 만큼 아직 단기적으로만 좀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실 관점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눌릴 때마다 일단 모아가시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단기적인 호재권으로 시장이 지금 많이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는 조금 더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웨스팅하우스의 한수원 이슈가 아직 발목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라도 조금의 주가의 시세를 지켜보시는 게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 원전주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LNF에 대한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부터 코스피 이전 상장이 거론이 됐었는데, 이제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이슈입니다. 일단 LNF의 주가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눌려 있었는데요, 대표님. 최근에 예. 이제 이틀가량의 거래일 동안 올라왔잖아요. 이 예. 상승을 LNF 과연 쭉쭉 이어나갈 수 있을까요? 이제 이거를 이제 단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냐, 이렇게 볼 것이냐, 이 부분인데, 단순히 이전 상장에 대한 모멘텀만으로 올라오고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상전화에 출연해서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만, 배터리는 아직 갈 길이 되게 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납산 배터리에서 출발을 했죠. 그러면서 리튬 이온 배터리로 넘어갔고, 그 리튬 이온 배터리에서 조금 더 가격이 비싼 삼원계 배터리로 넘어갔죠. 그 사이 뭐 인산염 배터리도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만은, 그 이제 삼원계 배터리에서 니켈의 함유량을 좀 높인, 그러니까 하이니켈 배터리로 넘어갔고, 그 다음 이제 꿈의 이제 배터리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바로 이제 단결정 배터리, 그 다음에 전고체 배터리가 아직 시장에 등장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LNF는 어디 쪽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느냐? 우리는 삼원계 늦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고체 쪽에 집중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그 다음 시장, 지금 에코프로가 쉬어가고 주춤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삼원계 배터리의 가격이 비싸다, 이거 너무 비싸서 쓰기 힘들다, 다시 인산염 배터리로 돌아가야 된다, 뭐 이런 이제 계속 시장의 어떤 발목 잡는 얘기가 있죠. 그런데 배터리는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배터리가 안 쓰이는 곳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이 뭐냐 하면, 우리가 화학연료에서 바이오연료로 바뀌는 대전환, 그 대전환이 전제 조건이 있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 배터리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근데 이게 그럼 갈 길이 멀었다고 해서 그 종목만 쭉 가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LNF는 결국 이제 전고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전 상장, 물론 이전 상장도 호재는 되죠. 왜냐하면 이전 상장이 되면서 여러 가지 지수에 편입된다거나, 혹은 이제 우리가 펀드의 바스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바스킷에 포함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결국은 계속 이제 이 펀드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관점에서는 주가가 오른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LNF가 간다고 볼 수는 없고, 앞으로 즉 숫자 실적이 좋아지는 기대치가, 즉 신성장 동력의 날개가 하나 있죠. 바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보신다면 결국은 요 전고체 배터리가 주목을 받을 시기쯤에는 에코프로가 지고 LNF가 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전고체 배터리의 신성장 동력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긍정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LNF 외에도 포스코 DX도 이제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오늘 포스코 그룹주의 분위기도 좋았는데, 뭐 LNF 그리고 포스코 DX의 이전 상장 호재가 뭔가 두 기업의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예, 뭐 저는 두 기업 다 긍정적인 역할을 좀 미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 조금만 더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게, 포스코 DX나 LNF나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가 또 중요하지 않나.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포스코 그룹주들이 아무래도 그 박 기사님 좀 그 탑픽주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개인들 수급에 좀 많이 쏠리면서 오늘도 AI 반도체가 조종 나오면서 또 이쪽으로 수급이 쏠리는 흐름이 좀 일어났다 보니까 뭐 포스코 그룹주들이 아마 가장 유망해 보이는 상황인데, LNF가 같은 경우에는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이 답답하셨다시피, 아니 테슬라 관련 줄 알았는데 나머지 2차 전지가 안 돼, 이건 왜 못 가느냐. 네, 그런 이야기도 좀 나왔다시피 LNF가 이번에 저는 좀 집중하고 싶은 게, LS랑 또 합작사가 또 이번에 승인이 오늘 중에 또 발표가 났습니다. 이제 LNF가 공매도도 물론 공매도가 문제였지만 2차 전지들 가는 것들 보면 북미 공장 진출 아니면 소재 쪽으로 강점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인데, LNF는 전구체 쪽으로 이렇게 엄청 경쟁률이 엄청 심각한 이 섹터인데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점 때문에라도 상승이 좀 제한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 베트남 그리고 폴란드 쪽으로 이번에 또 합작사 승인 설립권 관련해서 승인을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승인권 이후에 북미 시장 진출까지 가시화가 다시 한번 들어간다고 하면은 여타 2차 전지주들처럼 더 충분하게 더 높은 상승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조금 기대감을 우리가 먼저 좀 선 반영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제대로 된 실적이 나오면 그때 사실 조금 늦어요. 왜냐하면 항상 주가라는 게 약간 선반영이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